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연도별 딥페이크 범죄 발생 건수 현황에 따르면 21년 156건, 22년 160건, 23년 180건으로 지난 3년간은 200건을 넘지 않았는데요. 올해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것만 무려 297건으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독립운동가들의 얼굴을 마치 실제처럼 보이는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 딥페이크 기술을 긍정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존재하지만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인들이 실제로 한적 없는 발언을 하는 것처럼 영상을 생성하거나 포르노에 그들의 얼굴이 합성하는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빗발치는 현실입니다. 얼굴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누구나 합성 대상이 될수 있고, 이미지 합성이 놀이처럼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범죄가 된다는 인식을 잘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딥페이크가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기술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페이크의 악의적 활용을 근절하는 게 매우 어렵고요. 딥페이크 영상물이 널리 확산될수록 영상을 보는 사람이 범죄물이 아니라 일반적인 포르노물을 시청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신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지난 8월, 20대 등 젊은 SNS 이용자층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포 사건. 텔레그램에 개설된 겹지인방, 지인 능욕방 등을 통해 지인의 신상을 공유하고 불법 합성물을 제작, 가공한 뒤 성희롱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전했는데요. 가해자들은 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또는 네이버 블로그 등을 통해 셀카를 무단으로 수집했으며 전국 70여 개 지역 소속의 대학교 또는 중고등학교별로 채널을 따로 개설해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점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서 10대가 최다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어릴 때부터 이미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채 자란 세대가 딥페이크 기술에도 접근 가능하게 되면 이를 이용한 범죄에까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또 주변 또래의 영향이나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불법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 행동에 따르는 법적 책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무심결에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 소재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도 이들의 표정망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은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MOU를 먼저 적극적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부산경찰청과 협업해서 지난 추석 전주까지 특별교육개방기관으로 지정해서 모든 학교에 경찰관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가 큰 범죄라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는 해당 현안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부산지검은 지난 11일 부산경찰청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검경수사 실무협의회를 열었고 범죄 발생 현황의 심각성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이어 부산지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와 부산경찰청의 허위영상물 범죄 총괄대응 TF 간의 상시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기로 했으며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에 대해 불법 영상물을 삭제 또는 차단 조치하고 심리치료와 국선 변호사 선정 등의 보호 지원을 이루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대 과학기술이 우리 삶에 제공하는 혜택과 그 반대편에 있는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부산시가 대응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이상 현 사태의 완벽한 근절은 여전히 먼 이야기일 것입니다. 풀뿌리K 김유진입니다.